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아유, 네. 헌하다. 예, 네. 아, 헌하다. 잠깐만요. 얘기하세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신랑은 재택근무를 하고, 이제 뭐 집에 있는 시간이 남편이 많은. 직장 어디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직장을 다니고 남편은 그냥 재택. 무슨 직업이냐? 아, 저는 그냥 네. 일반 회사원이에요. 아, 회사원이요? 네. 네. 그리고 남편은 이제 뭐 주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집에 있을 시간이 되게 많아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희 집이 이렇게 좀 단독 건물에 이렇게 옆집 건물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정원도 같이 쓸 수 있고 타운하우스처럼 이렇거든요. 타운하우스? 뭐 땅콩하우스 뭐 이런 거 맞아요? 그 옆에 그 정원도 이제 옆집하고 같이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막을 있는데.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은 많죠 좀. 네, 근데 이제 좀 이상해서 옆집은 이제 뭐 아저씨가 이제 직장 다니고 그러시고 그런데 이제 그 옆집 아줌마가 계속 옆집 그릇이 자꾸 저희 집에 있고 신랑이 술도 거의 안 먹는 사람인데 옆집 그릇이 본인네 집에 있다. 안 보던 그릇이 있네 이게 뭐야 이러면은. 옆집 아줌마가 놀러 와서 뭐 그릇 이거 뭐 음식 이렇게 갖다 줬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번에는 또 신랑이 술도 안 먹거든요. 네. 근데 맥주도 종류별로 저희 집 냉장고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술을 아예 안 먹어요? 아니면은 뭐 그냥 먹는 거의 안 먹는 편이에요. 잘 좋아하지도 않고 먹긴 하는데 근데 맥주가 있다. 네. 맥주가 여러 가지 종류별로 맥주가 이렇게 있고. 좀 느낌이 좀 그냥 찜찜해서 근데 그 옆에 그 부인이 아줌마가 좀 약간 예쁘기도 하고 친해요? 좀 친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좀 친해진 것 같아요. 저 이제 직장 다니고 하면서 이웃이니까 같이 뭐 밥도 먹고 뭐 와다니고 저는 따로 먹은 적은 없는데 이제 서로 뭐 부인도 저쪽 부인도 이제 집에서 살림하고 저희 신랑도 재택근무하면서 집에 있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좀 친해진 것 같아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근데 그 아줌마가 좀 예쁘게 생겼어. 예쁘게 생기기도 하고 좀 새끼 있게 생겼어. 좀 약간 여자 같게. 본인도 이쁘게 새끼 있게 생겼어요? 아니, 많이 편하게 할게. 저는 근데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남편은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남편은 반미를 좋아하고 근데 저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데 그쪽 여자는 제가 봤을 때 좀 예쁘게 생겼어요. 되게 이렇게 남자들이 꼬이게 생겼어. 근데 자꾸 그릇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여자들 그 직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남편이랑 그 여자랑 바람난 것 같다? 지금 그거잖아. 그런 말이 길게. 그러니까 옆집 집기가 막 우리 집에 접시가 와 있고. 그 찜찜해가지고. 남편이 약간... 술도 안 먹는데 맥주도 있고 냉장고에. 그리고 집에 있을 시간도 워낙 많다 보니까 둘이 친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뭐 둘이 있는 걸 봤어요? 저번에 그때 밥 먹을 때 잠깐 이렇게 그 여자분이 지나갔는데 그냥, 그냥 인사는 하는데 좀 이렇게 느낌이 되게 친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치. 지나갔는데 되게 친한가 보다. 저렇게 되게 반가워하네. 그냥 아 예 안녕하세요 그냥 가볍게 인사할 수 있는데 그냥 딱 봤을 때도 그래가지고 좀 많이 찜찜해서 찜찜하겠다. 그죠? 찜찜은 하겠어요. 남편의 집에서 뭐 주식한다 그랬어요? 네. 그 여자는 뭐 그냥 뭐 하는지 모르고 살림하고 네, 네. 거긴 남편 출근한다고 했고 네. 여기는 본인이 출근하는 거고. 내가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할게. 본인은 남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본인도 남자 있죠? 아, 나한테 얘기해도 돼요. 그치, 있지. 그래, 알았어요. 왜 말을 못해요? 응? 내가 보기에는 만난 지 오래됐어요. 아유, 어떻게 아셨어요? 예? 아니요. 신랑 바람난 거 던지니까 솔직히 그냥 나 혼자 얘기할게. 신랑은 바람 안 났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아, 진짜요? 내가 나쁜 보면 바람 본인 없었어요? 성격도 내가 보면 의심 많은 아, 성격이에요. 제가 샘도 많고 질투도 되게 그렇지? 많고, 맞아요. 소심하고, 맞아요. 예? 그죠? 원칙에 본인이 만약에 남편을 만나기 전에도 연애할 때는 뭐 그런 게 있었을 거야. 그죠? 근데 내가 보기엔 남편하고 본인하고 소통하면 내가 봐도 안 맞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몇몇 여자는 이쁘다며. 뭐, 섹스도 뭐 좋아하게 생겼고, 뭐 새카게 생겼고, 뭐, 그러니까 본인이 또 자격지심. 또뭐 이런 거막 발각했겠지. 근데 생각이 깊어지면 산으로 가요. 내가 봤을 땐 본인 남편은 바람난 게 아니라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건 맞는 것 같아. 왜 본인이 저항 의심스러우면은 예? 차라리 남편한테 물어봐. 그럼 남편의 행동을 좀 조심해 주건가. 아니면 아니, 근데 지금 진짜 본인. 바람 안 났어요, 남편은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참한 가지 착각하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또 본인 나갈 때또 이제 의심스럽다. 아, 무당이 잘못 본거 아닌가? 또 우리가 또볼 수도 있고, 저희가 또볼 수도 있고, 또 봐서 누가, 아, 바람난 거 맞다요! 이렇게 또 만약에 나다치자. 그러면 이제 진짜 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차라리 지금 본인이 의심하는 거잖아. 신랑이잖아. 근데 솔직히 뭐 바람 본인이 났지. 신랑이 난 거로 난 비치진 않아. 근데 저 내가. 바람 난거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아니, 신기하다. 신기한 게 와. 아니라, 신랑 바람난 거 나한테 물어보는데 당신 바람난 걸 내가 사주라는데 모를까? 그러면 당신 바람난 거 맞춰야 신랑 바람 안 났다는 것도 믿어줄 것 같소. 내가 그래서 얘기 안 하려다가 얘기한 거야. 내가 당신 바람난 걸 맞춰야 신랑 바람난 거 아니라고 하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거잖아. 얘기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잉? 하지만 바람은 본인이 났어. 내가 거기에 문제 삼지는 않을게. 본인이 하지만 바람난 게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도 궁금하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본인이 믿을 것 같아서 먼저 본인 얘기 먼저 해준 거야. 그럼 내 말을 조금 신임이 갈수 있겠죠? 바람 난게 아니라 그냥 친하게 지낸 건 맞아. 바람 본인 나서. 근데 저 바람 난거다 나와요? 이런 게? 아, 지금 뭐 신랑 바람 난거 물어보러 와가지고 지금 나 바람 난거 지금 물어보는. 그래서 저 근데 아니 내로남불이잖아 저 이게 안 지금. 걸리게 안 걸릴까요? 아니 당신 걸릴 괜찮을까요? 것 같아. 저 걸려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본인이 바람 난 사람도 유부남일 거야. 이? 네, 그지? 맞아요. 근데 내가 보면 거기도 지금 문제가 있어. 거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오히려 지금 본인이 신랑이랑 냄새를 맡았잖아. 그거는 의심이고 착각이야. 근데 본인은 진짜 바람을 피고 있잖아. 근데 그 사람 처가 내가 보기에는 당신인지 몰라도 남자가 바람난 걸 눈치 챈 거로 보여. 그러면 그 분란은 당신한테 와. 그러면은 오히려 역으로 당신이 신랑한테 개망신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래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남자가 신랑보다 오래됐어. 맞아요? 네, 맞아요. 그죠? 길게 물어보진 않을게요. 다시 역으로 뒤집어지는 생각이 되기 전에 당신이 바람을 멈추시든가. 멈추시든가 아니면 멈춰야겠지. 그죠? 내가 보기에는 이거 길게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망신살. 망신살 이거 길게 가지 않을 것 같아. 올해 안에 터질 수도 있어요. 그 남자가 뭔 얘기를 안 해? 애인이? 약간 좀 자꾸 집에 눈치를 자꾸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좀, 예, 좀 그러면 일찍 가야 된다. 오늘은 안 된다. 자꾸 그렇게 갑자기 해서. 안 하던 행동 하지? 예. 난 지금 얘기가 웃긴 게 본인 얘기로 돌아갔잖아. 그게 참 웃겨요. 그러니까 남편이 근데 물어보더라고. 갑자기 남편 바람 핀것 같은 생각이 싹 사라지지 않아? 지금 본인 문제를 또 네, 막 너무 너무 이러니까. 깜짝 놀랐어. 그죠? 그게 사람 심리야. 그러니까 내로남불이잖아 이게 지금 딱 보면은 요즘 유행한다는 당신 딱그 짝이야. 당신이나 잘해라고 해요 지금 할아버지가. 예? 한마디로 뭐 묻은 게 뭐라고 그런다 지금 그런 격인데. 진짜 되게 소름 그래? 네, 어떻게 그렇게 그거야. 아셨어요? 어떻게 그게 아시는 게 무당이니까 알죠. 아유. 그러니까 내가 뭐 바람을 폈다 뭐 했다고 내가 문제 삼진 않을게. 당신 팔자니까. 근데 당신 들킬 것 같으니까 당신이 조심하고 당신 신앙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물어봐. 안 걸리게 지금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제 앞으로. 그 당신이 조심해야지. 당신이 조심해야지. 난 웃음이 난다 진짜. 화제가 엉뚱한 데로 가지. 웃음이 난다. 그러니까 본인은 안 걸리게 조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제 헤어져야 돼. 왜냐면 걸려서 헤어지나 지금 헤어지나 똑같은 거니까. 그럼 뭔게 알겠어요? 그 대신 당신 신랑한테는 의심스러우면 가서 물어봐. 사실 이런 이래서 이런데 옆집 여자가 그릇이 이렇게 있고 뭐 하고 당신 숙도 안 맞는 맥주가 있는데 나 근데 그거 솔직히 물어보면은 얘기를 하겠죠? 그래도 그렇게. 하겠지. 남편이
하면 그 얘기를 그냥 믿어줘야지. 그럼 남편이 좀 조심해 줄 거 아니야. 또 오해를 하는 부분이 네, 있으면 네. 좀 풀어줄 거고. 네. 그래도 만약에 그게 풀리지 않으면 이사 가. 내가 보기엔 뭐 이사 가. 이사 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 지금 네. 본인 눈에 보여서 의심스러운 거잖아. 뭐 남편이 그 여자랑 뭐 만나서 뭐 전화를 했고 이런 게 아니잖아. 네, 네. 그죠? 그럼 의심은 자꾸 하면 산으로 가요. 알죠? 네. 충분히 알 거야. 그러니까 아, 너무 신기하다. 그거는 저 명함 좀 주세요. 다음에 또 와야 될 것 같아. 아니, 어머나 이렇게 명함 너무 소름 끼치고. 알고 왔으면 그냥 그대로 오면 되지. 아, 제 지인들 네. 좀 소개 좀 시켜주려고 그냥. 아, 알았어요. 어우, 아, 지금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아, 네, 괜찮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아무튼 아, 네. 내가 얘기해 줄게요. 내가 그냥 깊게 얘기는 안 할게. 본인 바람핀 걸 더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오늘 점수는 그래요. 잘 온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니까 아우, 나 여기 안 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진짜 큰일 날 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내가 하나만 딱 물어볼게. 아까 네. 물어봤던 게 남편 의심이 갑자기 사라지지 않아? 네. 그래, 지금 네가 더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제 방에 네? 제 발에 발에 불 떨어졌는데 지금 그거부터 그러니까 꺼야 되겠네요. 내가 오늘 길게 뭐 얘기할 건 없고 네. 정리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빠르면 100일 아니야. 100일 안에 사단 나든가 네. 그거 알면은 그때는 진짜 박살 나는 거예요. 예, 예. 네. 신랑 의심하다가 당신 폭탄 터져. 알았죠? 예.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알았어. 나중에 아우, 또 공부하면은 어떻게 정리하는 게 힘들면 예. 그때 또 한번 다시 오세요. 네,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네. 네.